장마가 며칠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공중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모든 삽목은 지금 하면은 발근율이 가장 높은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 삽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의외로 까다로운 게 블루베리예요. 그래서 블루베리 농가에서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아주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실패를 많이 하는 게 까다로운 게 블루베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보다 지금 이 장마 시기에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정가위도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커팅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약간씩 물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문드러져요. 자, 그래서 요럴 때는 이렇게 한번 전정가위로 자르시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그 나이프로 다시 한번 커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매끈하죠. 상처가 아주 한 칼에 매끈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문드러진 것보다 이렇게 한 칼에 나갔을 때 상처 유합이 가장 빠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손가락 같은 것도 날카로운 이 칼에 비었을 때와 망치 같은 둔탁한 걸로 해서 뭉개졌을 때 그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뭉개졌을 때는 이 근처가 탁 썩어 들어가는데 이 날카로운 걸로 뱄을 때는 접합을 하기도 전에 누르고 있으면 붙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랫옆 하엽은 따주셔도 좋습니다. 따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아무리 공중 습도가 높다고 해도 이게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 만만치가 않은 수종입니다. 블루베리 농가들은 잘 아세요. 뭐 죽을 때는 그냥 싹쓸이 하고 그러는 게 이 블루베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 정도 해 놓으시고 잎을, 그리고 준비된 흙이 있습니다. 준비된 흙은 비력기가 거의 없는 흙. 저는 코코피터 그냥 쓰고 있고요. 그래서 피트모스나 뭐 강모래나 마사토 하시면 돼. 비료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때도 이 절단면에 스크래치 상처가 또 나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로 미리 구멍을 내신 다음에 꼽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쪽 밀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이제 관주를 할 때도 그냥 물보다는 살균제 희석된 거를 해줄 겁니다. 잎자루의 아래쪽을 일단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꼽아도 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로 한번 매끄럽게 더 커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엽을 하나 띄고 그 다음에 세네 마디, 길으면 네다섯, 짧으면 네다섯 마디 해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아예 장기전 필 생각을 하고 잎은 반씩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준비된 흙에 구멍을 내고 2-3cm 정도 꼽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중 습도가 높아도 아예 더 그냥 안전하게 가겠다 하면 비스듬해서 깊게 꼽아 주셔도 수분 증산이 그만큼 덜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고요. 저는 2-3cm 그대로 꼽아 주겠습니다. 하엽 껴내고요. 그 다음에 잎자루 아랫부분을 날카로운 칼로 코팅을 해주고
네, 날카로운 칼로 매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고 숙제를 합니다. 네, 이런 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요소수통 하나 해놨는데요. 지금 이 왼쪽에 네 개 보시면, 요 네 개 보시면 잎을 절반 정도 자르고 했습니다. 하엽도 떼어내고. 근데 오른쪽에는 잎을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자신이 없으시면 잎을 절반 정도 잘라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마 시즌이고 장마철이고, 또 저는 그 평소에 이거를 그 삽목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습도 조절, 그 다음에 그 햇볕 조절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잎을 그냥 남긴 채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측은 잎을 잘랐고 우측은 잎을 그대로 둔 상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양쪽 여러분들 선호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발근이 되면 쇼츠로라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됐으니까요, 이제 관주를 한번 해주는데, 그냥 맹물보다는 이렇게 가지고 계신 살균제 혼합을 해가지고요, 잘 희석을 해가지고 관주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부패균을 상당 부분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캘러스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정량대로 혼합을 했어요. 혼합을 하고 그 다음에 용묘 성자는, 네, 삽목 성자는 반그늘 정도의 그 나무 아래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요. 오른쪽은 빌가모, 그 다음에 뭐 단풍나무 수국 하는 것들 있는 곳에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서 관주를 하고 발근이 될 때까지 이동을 안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동을 안 해지래요. 들고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흙이 균열이 가고 그러면 형성됐던 켈러스도 깨집니다. 그래서 고정된 장소에 그대로 두실 것, 가급적이면 그대로 둬야지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3일 정도 됐는데도 상태가 좋습니다. 공중 습도가 높으니까요. 단풍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상태 좋고요. 수국도 지금 발근이 어느 정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공중 습도가 높으니까 적당히만 관리를 하셔도 쉽게 발근이 됩니다. 네, 살균제물을 충분하게 관주를 해줍니다. 절단면까지 충분히 들어가고, 그다음 흙에도 충분히 배어 있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두 번 정도 주시고요. 10분, 20분 간격으로 2회째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습도가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둬도 되지만 2-3일 또 그 비가 안 오면서 반짝해요. 그러면 습도가 80% 정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비닐을 하나 덮어 놓으시든가, 저는 요소수 뚜껑 그대로 잘린 거를 이런 식으로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공기도 통하면서 습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닐이나 이렇게 위에 그 뚜껑 같은 거를, 투명한 뚜껑 같은 거를 덮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삽목이 다 된 거고요. 이게 지금 조건이 좋기 때문에 발근 거의 100%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쇼츠로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